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오늘 친구 녀석이랑 주식 관련돼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주식 많이 떨어졌는데 나물좀 사도 될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이 뭔데? 라고 땡땡땡 이래요. 봤어요. 그랬더니만 내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아니 이거 뭐가 많이 떨어져? 고점에서 몇 프로 안 떨어졌는데 누구야? 이거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 라고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차트를 바꿔서 그 친구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어? 내가 말했던 종목 이게 맞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끔 차트에 속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느끼기에도 와, 이 정도면 거의 제자리까지 온거 아니야? 많이 떨어졌네.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겪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신 지 오래됐는데 이걸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기초적인 거지만 고수들도 잘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이제 특정 주식은 어떤 주식이든 상관없으니까 이걸로 예의를 들게요. 미국 주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 주식. 고점에서 쫙 올라갔다가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죠? 이제 좀 사야 될거 아니죠? 싸죠,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자,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주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로그 적용이라는 게 있죠. 로그 적용. 자, 이걸 눌러볼게요. 자, 보세요. 이거 아까랑 똑같은 차트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게 여기. 이만큼 올랐다가 지금 어때요? 지금도 많이 떨어져 보이세요? 아니, 아까 봤던 게이 종목이 맞다고? 얘 같은 종목이에요. 같은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로그 적용. 요것만 해제할게요. 로그 적용만. 자, 해제할까요? 바로. 똑같죠? 자,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 꼬리까지 볼게요. 여기까지랑. 이쪽이 훨씬 많이 오른 것 같죠? 그죠? 자, 줄을 그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꼭대기부터 여기까지. 자, 그러면 오른 걸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긁어봅니다. 몇 퍼센트 올랐나? 자, 긁어보면, 자, 한140% 정도 올랐네요. 그죠? 140%. 그러면 여기 훨씬 많이 올라 보이는 이쪽, 몇 퍼센트 올랐나 볼게요. 자, 쭉 가보겠습니다. 보이세요? 116% 올랐죠? 그죠? 116% 올랐잖아요. 그죠? 여기는 143%. 그죠? 여기랑 거의 똑같죠? 자, 이 상태가 그대로 두고, 맞는지 요 로그 적용을 해체해 볼게요. 로그 적용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보니까. 맞죠? 여기랑 비슷하죠? 상승폭이. 상승폭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아까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 보였잖아요. 왜냐면, 자, 만 원에서 2만 원 가면 얼마예요? 100% 오르는 거죠. 그죠? 근데 2만 원에서 3만 원 가면 얼마예요? 그죠? 50% 오른 거죠. 근데 웃기잖아요. 같은 만 원이 올랐잖아요. 여기도 만 원이 오르고. 그죠? 그죠? 그럼 또 3만 원에서 4만 원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33% 오른 거잖아요. 자꾸 줄어들죠, 퍼센테이지가. 그죠? 이걸 가격을 같은 간격으로 적용하니까 그래요. 같은 간격으로. 그죠? 간격이 일정하잖아요. 거기다가 차트를 그려놓으니 위쪽에서는 조금만 올라도, 30%만 올라도 여기서 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아 보이는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걸 또 다시 해제해 볼게요. 이제 로고를 다시 적용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제? 로고를 적용하니까 어때요? 갑자기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이렇게 촘촘해지죠. 가격대가. 여기 만원 여기 있고. 촘촘해지죠. 이게 로고를 적용한 거예요. 이렇게 로그를 적용하면 상승한 비율, 실제로 상승한 퍼센테이지만큼 이 가격이 움직여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 퍼센테이지가 눈에 보이게 되죠. 여러분들은 이 차트를 보셔야 돼요. 로그 차트를.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야, 사야지 라고 했을 때 이거 많이 떨어진 것 같잖아. 와, 사야지 했을 때 이렇게 바로 로그 차트를 바꿔서 아, 어느 정도 떨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감을 잡으셔야 돼요. 볼때 차트를 기본 차트도 보지만 로그 차트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차트에서는 많이 떨어져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만큼밖에 조정을 안 받은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쌍봉에서 잘 걸리세요. 아니면 쌍봉을 지나와서 첫 번째 떨어지고 반등할 때 이때 많이 좀 진입을 하세요. 왜냐면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한 거거든요. 근데 가격적으로 많이 내려온 거지만 실제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보면 얼마 안 돼요. 2, 30%밖에 안 내려온 거예요. 이만큼 내려와야 30%인데 밑에서 이만큼만 떨어져도 30%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착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제 제가 52주 신고가 종목을 공부하라고 수비공님 왔을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런 52주 신고가 종목이나
많이 상승한 종목들 공부하실 때 이런 로그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이 매수 버튼이 안 눌러져요, 잘. 얼마 안 들었던데 생각보다 이런 게 감각적으로 느낌적으로 팍 옵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 녀석하고 이야기하다가 아직까지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있길래 그 친구도 주식한 지 10년 넘었어요. 근데 모릅니다, 이런 거. 왜냐면 처음부터 뭐 자동차가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뭐 일론 머스크가 뭘 한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에만 집중해요, 사람들이. 기초적인 거에 대한 이런 걸 쌓아가지 않고 정보에만 집중하니까 어떤 게 맞다, 이게 고급 정보다라고 느끼면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전후 막 앞뒤 가리지 않고 사버리더라고요. 그런 거는 모아가는 주식들 있잖아요. 내가 뭐한 달에 만 원씩 살 거야. 근데 난 20년 모을 거야. 그런 건 차트 안 보고 사도 돼요. 그 기업만 공부하면 돼요. 미래만 보고. 근데 그렇게 특히나 국내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은 요 로고 차트 한번 굉장히 유용하니까 내 마음을 잘 잡는데 꼭 한번 적용해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나가주세요.